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2019 기타 스트랩 월드컵이라는 주제로 네. 은총 씨와 저 그리고 건우 씨가 다양한 기타 스트랩을 골라왔어요. 네. 그래서 기능과 디자인, 가격 등등을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 전에 저희가 지금 벌써 둘, 넷, 다섯 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네요. 다섯 시간 전에 은총 씨랑 저랑 건우 씨가 악세사리 매장에 가서 스트랩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네다섯 종류씩 골랐어요. 네. 그래서 이 스트랩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디자인도 네네. 보여드리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특징들은 뭔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네. 오셔서 다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씨가 골랐어요. 네. 레비스에서 제작이 되는 MS-17T01. 그렇습니다. 모델입니다. 요 모델은 특이한 게, 이 별자리. 그렇죠. 12공이 새겨져 있는 스트랩이라고 하네요.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에 가죽을 사용해서 편안한 착용감과 연주감을 제공을 해주고요. 네. 별자리들이 쭉. 그렇습니다. 대신에 정갈자리, 쌍둥이 자리. 현영님 무슨 자리세요? 저는 물병 자리예요. 근데 이게 뭐 바뀌었다던데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별자리가 13자리로 늘어났나? 뭐 아무튼 변경이 있었대요. 이게 물병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윤곽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뒷면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요런 그렇죠, 재질로 돼 있고 네. 뭐 이런 가죽 스트랩의 특징이죠. 이렇게 이제 꽂아서 네. 이런 식으로 길이를 칸을, 조절할 수 길이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보니까 처음 쓰시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묻어날라는가 네, 묻어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있을 것 같네요. 대신에 이제 옷이 쓸리긴 하지만은 미끄러지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좀 땀이 나게 되면 네. 좀 요 부분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쥐약인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힘드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고른 거네요. 네. 프리미엄 가죽 스트랩이네요. DNA 스트랩에 VBBCS-0100. 아, 모델명 어렵네요. 가격이 원래는 20만원인데, 세일해서 지금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죽 박음질 쓰임새나 이런 것도 되게 견고해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께감이 상당하고 여기 이런 이제 바느질로 엠보싱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뭔가 약간 그런 명품 지갑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고요. 이 제품이 가죽 선별부터 재단 네네. 제작에 이르기까지 공정이 100% 핸드메이드고요. 아, 그래요? 스페인에서 가장 고품질의 가죽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작이 된다. 이름이 발렌시아네요. 아. 제작이 되어 있고 컬러도 여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저는 브라운, 기본적인 브라운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일단 고급스럽고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스트랩 길이를 나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칸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로 조절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짜임새가 견고합니다. 튼튼해 보이는 거는 이게 지금까지는 1등일 것 같네요. 네, 은총 씨가 고른 제품이고요. 뭐 이거는 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워낙 유명한 펜더의 모노그램드 그렇습니다. 트랩입니다. 뭐 사실 저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랩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가격도 괜찮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팬더에서 여기 안감을 그러니까 레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타지고 뜯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그냥 이제 다시 나일론 소재로 이렇게 바꿔서 그럴 일이 없고요. 뭐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스트랩이 이제 기타가 많으신 분들은 뭐 계속 고가의 걸 살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도 기타 여러 대다 보니까 잘 사용하고 있고 되게 편합니다. 가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이 팬더 유저들이 아니라 뭐 깁슨 유저, 다른 브랜드 유저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스트랩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예쁘고 잘 나와 있는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스트랩을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도 은총 씨가 선택한 스트랩인데요. 레비스에서 제작이 되는 MSSC8 네.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명품 그 패턴이 약간 떠오르는 그게 있고 뭔가 약간 고급스러워 보여서 골랐어요. 네. 시계줄로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네. 디자인 자체를 그런 느낌이 있고 굉장히 이 색 배합을 잘해서 네. 무대에서 맸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스웨이드 소재로 돼 있고 네, 견고하게. 네네,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스트랩 종류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가죽 스트랩보다는 저는 검은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편하고 늘렸다 줄였다도 제일 편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거는 포인트가 살아있는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건우 씨가 선택한 모델이네요. 사이키델릭하네요. 네, 헨리 헬러 스트랩 HJQ2-39 를 선택을 하셨고요. 이게 원래는 5만원, 지금은 37,0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동양적인 느낌도 좀 나고 인도 느낌도 있고요. 사이키델릭한 느낌도 좀 나고 네. 건우 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제 스트랩에 이제 매면은 훨씬 더 뭔가 그 느낌이 왠지 그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지미 핸드릭스 네. 그 흰색 69년산 메이플 지판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딱 매면 뭔가 멋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딱 들었네요. 디자인도 그렇고 뭐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방식의 스트랩이고요. 이런 스트랩들이 길이를 조절할 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디자인들 뭐 네. 특징이 나면 여기가 메탈이라는 거. 그렇죠. 네.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는 스트랩이었다. 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건우 씨가 네. 고른 모델입니다. M8HT07 레비스에서 제작되는 스트랩이고요.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네. 재질의 스트랩입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가 또 독특한 문양을 패턴화시켜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제품이죠. 되게 사이클릭하네요. 이것도 이 레비스가 스트랩을 수천 종을 이렇게 생산을 해내잖아요. 네, 네. 해내는데 이런 디자인들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넓은 맞아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디자인들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요거 이외에도 같은 스타일의 다른 디자인들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요거는 네. 굉장히 예쁘네요. 네. 다음은 제가 고른 제품입니다. 플래닛 웨이브에서 제작되는 옐로우 서브마린 50주년 기타 스트랩 틴 폴 50BTYS01 이름이 참 기네요. 깁니다. 일단은 옐로우 서브마린이라는 곡을 네. 테마로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스트랩입니다. 물론 제가 무대에서 쓰겠냐? 저는 안 씁니다. 네, 저도 안 씁니다. 너무 이제 뭐랄까 저랑은 좀 안 어울리게 발랄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일단 여기 지금 만져보시면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되게 좋네. 지금 안전벨트 같은 네. 근데 아쉬운 점이 여기 디테일이 좀 여기 좀 덜 신경 쓴 여기에 줄에서 다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아쉽네요. 뭐 나머지 이런 사실 이 지금 스트랩 퀄리티라든가 이런 건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있는 게 같은 재질의 검은색 블렌디드 웨이브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됐나? 지금도 그냥 새 상태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제작이 되어 있는 스트랩입니다. 아주 좋네요. 아, 카메라에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 은총 씨가 고른 스트랩입니다. 네. 뭐 스트랩이라고 하기엔 약간 이거 그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태권도장 가면 아 발로 차는 거 발 밑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사실 이거 왜 골랐냐면 네. 뭐 다 일반적으로 일자 스트랩만 나왔었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좀 것들이 이거 약간 카메라 좀 뒤로 할까요? 네. 살짝 이게 지금 오케이. 제가 이거 골랐는데 왜 골랐냐면. 지금 거의 다 일자 스트랩인데 지금 뭐 물론 사실 이것도 이거 떼어내면 일자 스트랩이죠. 지금 굵기가 얇지 않아요. 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쓰다가
아 이거 좀 별로다 이거 빼면은 그냥 일자 뭐 떼질란가? 빠지겠죠. 예. 네. 빠집니다. 네. 여러분 이거 찍찍이 이렇게 떼시고 이거 빼셔서 이거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안정성.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굉장히 이제 베이시스트들한테 좀 유용할 것 같은 스트랩인 것 같은데요. 나의 베이스가 굉장히 무겁다. 그러면은 요거를 제거하시면 이제 요 일자만 남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요 부분들이 약간 여기가 좀 그 뭐죠 이거? 이 벨크로. 예,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어깨가 닿는 부분이니까. 네, 어깨가 닿는 부분인데 여기 등 쪽이 좀 거슬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굉장히 육중에서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네요. 그렇게 디자인이 예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했던 레비스의 네. M29 모델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제품. 네. 네, 이번에도 은총 씨가 선택한 스트랩입니다. 프랭클린 스트랩에서 제작이 되는 빈티지 블랙 글로브 레더 위드 스웨이드 백킹 FV1-BK-N. 아우 이름 기네요. 스트랩들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명들이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프랭클린이라는 브랜드가 20년 이상 경력, 100% 미국산 소가죽이라고 하네요. 미국소? 네. 품질, 뛰어난 가죽의 품질과 숙련된 기술자들의 노하우로 생산이 되는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이 뭐, 가장 많이 쓰는 디자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레비스에서도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고, 네네. 다소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패드를 대면서, 스티치도 되고, 패드를 대면서, 디자인을 살렸습니다. 이 스트랩이 일반적인 스트랩은 이렇게 굵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스트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얇지만 어깨 닿는 부분은 두텁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트랩을 되게 좋아하는 게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어쨌든 그 10대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기타리스트가 이제 슬래시였어요. 네. 근데 이제 레스폴의 사실 이 얇은 이 가죽끈은 정말 약간 환상의 조합이거든요. 뭐 지미 페이지도 그랬었고 슬래시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스트랩보다는 이제 약간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랩 중에서 이게 상징적인 스트랩이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비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뭐 장난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간지를 챙기시는 그렇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스트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네. 멋을 챙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트랩이 멋있죠.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고른 모델입니다. 무디에서 제작이 되는 화이트 스타 레더 블랙 스탠다드 라는 모델이고요. 무려 249,000원입니다. 뭐 저기 스트랩계의 명품 아니겠습니까? 그쵸. 무디라는 이 로고가 찍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뭐 굉장히 고가의 스트랩을 쓰고 있다. 그리고 뭔가 무디여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그 만져 잡아 보시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두께감도 좋은데 견고하죠. 그리고 앞판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뭐 지금 이거 같은 스타란 모델이라서 또 이렇게 멋진 네.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뒷부분도 되게 이제 연주자들이 닿는 편하게 이제, 예, 부분을 여기 만져보시면 여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되게 아 이거는 맸을 때 편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 무디 스트랩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인한테 무디 스트랩을 선물해 준 적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해주고 데려 그 친구의 무디 스트랩을 낀 악기를 매봤어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 개쯤은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좀 뭐 레스폴처럼 무거운 악기들한테는 이게 매면은 진짜 편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디자인과 퀄리티 그리고 편의성까지 제공하는 무디의 제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모든 스트랩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스트랩이 버즈비에 있는 스트랩의 뭐 100분의 1이나 될까요? 진짜 저희 많아요. 스트랩이 너무 많아요. 스트랩이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고 대부분 연주자들이 같은 스트랩을 쓰는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팬더 오늘 보여드렸던 팬더 모노그램 같은 경우는 색상별로 다양하게들 사용을 하시긴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투여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져봐요.
기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도 있겠지만 성향, 사운드, 자기가 하고 있는 음악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폭이 많이 좁혀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기타를 모두 대수를 합쳐도 스트랩보다는 가짓수가 적긴 하겠죠. 근데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고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 그렇습니다. 가져봅니다. 은총 씨도 은총 씨 나름대로 개성 강한 스트랩들을 보여줬고 건우 씨가 가장 자신의 그렇죠?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비싼 거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골라봤거든요. 비틀즈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네.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랩을 좋아하시는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매장에 오시면 압도적인 숫자의 스트랩을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3층 액세서리 매장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